이만큼 좋거나 이것보다 더 좋거나 하는 제품을 정말 아직 못 만났거든요. 여름에 꼭 발라야 하는 화장품 하나 생각하면은 내가 써보고 이 정도 임상이면 보여드려도 되겠다. 전체적으로 톤 변화가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정기는 진짜 좋다. 여성분들한테는 막 자신있게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오늘 주제 딱이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채모나입니다. 레모나들 오늘도 저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연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워지고 있거든요. 날씨가 바뀌면서 피부에 화장품도 날씨 따라서 바꿔서 발라주게 되잖아요. 꼭 더워지면은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고 개기름 나오고 이제 모공 넓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더 진가를 발휘할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저 수부지 대표가 알려드릴 건데 수부지라고 하면은 기름만 없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no. 수부지는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기름이 생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수분 보습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찐 내 피부로 임상을 한 내가 써보고 요 정도 임상이면 보여드려도 되겠다 하는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품도 제품이지만 여름에 이 제품이 왜 괜찮은지, 여름에 피부가 좀 덜 상하게 할 수 있는 꿀팁들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좀 넣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셀리맥스의 오일 컨트롤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확실한 포지션이 좀 있는 애예요. 수분 진정 아니고 나는 진짜 피지 컨트롤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에센스. 피지 조절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인위적으로 꾸덕하게 모공 막아가지고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실리콘이나 그런 성분 없이 수분을 약간 채워주면서 피지를 잡아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번들거림 같은 것도 즉각적으로 잡아줘가지고 지금부터 특히나 여름에 정말 빛을 발할 제품이에요. 이거는 토너 바로 다음 단계에서 바르시고 그 다음 스킨케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선크림까지 다 하고 나면은 좀 번들번들 거릴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프라이머로 사용해줘도 돼요. 캡슐을 품은 통통한 젤리 제형이라가지고 촉촉하게 빠르게 스며드는 아주 부드러운 발림성의 에센스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로 수분 뭐 다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고 제가 말한 것처럼 피지 조절용이다 그걸 생각하시고 이거 바르신 다음에 수분 에센스 크림은 필수로 같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지성 피부 분들은 이것만 발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수분이 아예 없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피부들은 이거를 쓰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기본 그 피지 잡는 걸로만 쓰시고 그 다음에 단계들은 꼭 발라주셔라. 두 번째 제품은 메이크프렘의 인테카 수딩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여러분 제가 진짜 잘 쓴 그 클렌징 밀크 브랜드 메이크프렘에서 나온 신상 크림이에요. 이거 겟레디에서 보셨죠? 제가 이 테스트 때부터 참 이렇게까지 쓴 크림인데 와 이거는 진짜 수딩이다. 이거는 수딩 크림이다 라고 제가 확 느꼈던 크림이에요. 리얼시카인 인테카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피부 진정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써봤을 때도 와 이거 진정 기능 진짜 좋다라고 딱 느껴졌어요. 물방울 터지듯이 흡수가 빠른 산뜻한 제형이고 수딩젤 바르면은 즉각적으로 되게 시원해지면서 확 진정이 되는데 이게 그런 느낌도 들면서 그것보다는 수분감이 훨씬 더 큰 느낌이더라고요. 사계절 내내 다 그렇지만 여름에 특히나 뭐 수딩 젤, 수딩 크림, 진정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 계절이 바로 썸머, 여름이다 이거거든요. 피지 많이 나오죠? 해 쨍쨍하죠? 그 눈으로만 봐도 내 피부가 달아오르는 게 되게 보이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받은 얼굴에 바르기가 좋은 크림이에요. 메이크프렘이니까 뭐 당연히 성분은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EWG 그린 등급이고 이번에 비건 인증까지 받았더라고요. 수딩이랑 수분크림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수딩은 진정인데 이거는 그냥 수딩만이 아니고 수분까지 잡아가지고 촉촉함이 유지되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유분감이 없는 크림이라서 제가 건성분들한테는 막 자신있게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외 피부에는 지금부터 여름까지 정말 너무 잘 쓸 크림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메이크프렘 제품 중에 정말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사실 밀크는 메프 거 말고는 안 보여드렸던 게 이만큼 좋거나 이것보다 더 좋거나 하는 제품을 정말 아직 못 만났거든요. 물론 만나면 보여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밀크를 정착 못하신 분들이 저한테 밀크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 민감러들은 클렌징 오일보다는 밀크를 쓰는 게 맞아요.
정말 두껍게 화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피부에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밀크는 매프 거를 잘 쓰고 있다. 꾸덕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지워지고 기름기 없이 세정력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한 1년은 더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 500ml 대용량이 나와가지고 요 소식까지 약간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아이소이의 잡티 세럼입니다. 제가 피부 관리 중에 중요한 걸 꼭 말하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미백 관리거든요. 사실 미백 제품을 사계절 내내 써야 되는 건 맞아요. 뭐 비타민이나 이런 잡티 앰플 같은 거는. 근데 여름에는 정말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얼굴이 타고 피지 나오고 하면서 노화가 되게 빨리 오고 나이 들고 하면서 칙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 제품들을 되게 맹신하면서 꾸준히 쓰는데 어떤 비타민 제품도 사실 저녁에만 쓰기는 해요. 아침에 써도 괜찮아도. 근데 이 세럼은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쓸 수 있죠. 그리고 건성이랑 복합성 타입 따라가지고 화장품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아시죠 여러분, 진짜 미백 제품이나 뭐 어떤 스킨케어든 저처럼 얼굴만 관리해가지고 목이랑 색깔 차이 나지 마시고 목까지 충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럼의 불가리안 로즈 오일, 그것도 1차 추출된 고가의 성분이 들어있고 거기에 알부틴 성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미백 효과를 좀 극대화해줄 수 있는 세럼이다. 솔직히 이게 올리브영 9년 연속 1등 세럼이잖아요. 거기서 제품력을 말다 했다 생각했거든요. 잡티 세럼이어가지고 내가 쓸 일 없겠다 생각했는데 요놈의 트러블들이 나오고 하면서 제가 써봤는데 전체적으로 톤 변화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도 드렸었고 오늘도 제가 좀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라운드랩의 독도 선크림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스킨케어는 아닌데 정말 여름에 꼭 발라야 하는 화장품 하나 생각하면은 무조건 떠오르는 게 선크림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마트 질문도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부지나 지성 그리고 기름진 선크림 나 너무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선크림이에요. 요게 여러분 확실한 날짜가 안 나왔었는데 5월 26일 날 선크림 마켓 날짜가 완전 정해졌습니다. 제가 건강한 피부 비결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그게 중요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반반 해놓고 여기 막 다 늙고 여기 안 늙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진짜거든요. 특히나 여름에 해가 너무 강하고 더우니까 여름에 선크림 발라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계절 내내 매일매일 발라야 하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나는 그것도 어렵다 하면은 여름에라도 꼼꼼히 발라가지고 조금이라도 피부에 자극을 덜 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가볍게 마무리되고 배탁 현상이 없어요. 이 선크림에 3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촉촉한 거는 물론이고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노제닉 선크림이어가지고 뭐 여드름 피부나 모공 같은 거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마켓에는 여러분 제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좀 골라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지 마시고 그날 만나요. 다섯 번째는 허스텔러의 원더베지 쥬시 트리트먼트입니다. 요거 제가 한 통을 다 썼고 오늘은 이렇게 얼마 안 쓴 걸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허스텔러 제품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썼었고 제 돈, 내 돈, 내 산으로 이제 제휴 마켓할 때 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영상에서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주제 딱이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에센스인데 워터 타입인데 그냥 물 토너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보습감이 확실히 있는 에센스예요. 여기에 여러분 케이프 추출물이 90%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물 토너인데도 아, 물같이 가볍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부스팅 스킨처럼 닥토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닥토로 사용하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찹토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나 오늘 피부 너무 별로다, 너무 푸석하다 화장하기 전에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면은 그때 저는 이 진가를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발랐어요. 이거를 첫 단계에서 바르면은 피부가 조금 다져진다고 해야 되나? 확 뭔가 보습을 쫙 끌어당긴 느낌이 와요. 또 이거를 몇 번 레이어링 하면은 따로 에센스까지 안 발라도 되는 정도라서 이거 바르고 크림으로만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허스텔러 제품 자체가 좀 순하고 상세 페이지 보면은 막 자극도 0 테스트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서 피부가 더 난리 부르스를 칠 거기 때문에 아, 이때 쓰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지겹다.
광고도 이제 없고 마켓도 이제 한 1년 뒤에 예정이지만 정말 너무 좋아해서 보여드리는 키네포 하이드라시카 앰플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유분기가 없고 수분 진정 그 기본 베이스에 너무 진심인 제품이어서 사계절 내내 그냥 베이스 앰플로 쓰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거를 가을이나 특히나 겨울에는 다른 앰플이랑 같이 쓰거든요. 이것만 쓸 때는 건조하다 느낌을 받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던가? 근데 봄 특히 여름에는 요거랑 크림만 딱 써도 될 만큼 아침 스킨케어는 완전 잘 채워줍니다. 이거 제가 3월 달에 진짜 이번 연도 마지막 마켓이라고 말했는데도 놓친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랑 DM이 많이 오는데 정말로 예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키네포 마켓은 내년에 이제 또 만나는 걸로. 마켓을 자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품이 너무 괜찮고 우리 레모나들이 너무 사랑해서 키운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레모나들한테만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거여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제발 그런 댓글 안 보도록. 이거는 진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진정 수분 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보습막까지 약간 씌워주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민감해지는 여름에 더 쓰기 좋다. 사실은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기본 수분 앰플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레모나들! 지금부터 여름까지 쓰기 좋은 스킨케어들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여기 지금 선풍기랑 에어컨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촬영하는데 덥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제 맞물이가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환절기랑 여름 그리고 완전 추운 겨울 요럴 때 피부가 망가지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피부 안 망가지게 우리가 사는데 또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피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댓글 꼭 달아드릴게요. 항상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